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궁금이 잘 지냈어요? 네, 그럼요. 오늘은 어떤 동물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궁금이가 좋아하는 포켓몬에서 세비퍼, 아보크 등의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는 무섭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한 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 뱀이요? 좋아요. 뱀은 왜 그럴까? 선생님, 뱀은 왜 자꾸 혀를 내미는 거예요? 메롱하는 거예요? 메롱은 아니에요. 혀를 날름거리는 행동은 냄새를 맡기 위함이랍니다. 뱀은 코가 없어서 혀를 통해 공기 중에 있는 냄새를 잡아서 입천장에 혀를 대서 냄새를 맡는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우와! 혀로 냄새를 맡는다니 신기하네요. 그런데 선생님, 뱀의 혀는 왜 갈라져 있어요? 혀로 냄새를 맡을 때 그 냄새가 어느 방향에서 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라고 해요. 두 갈래로 갈라져 있으니 왼쪽에서 온 냄새와 오른쪽에서 온 냄새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랍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일부 뱀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혀로 먹잇감의 냄새를 맡아서 쫓아가고 편적의 냄새를 맡으면 도망을 간다고 해요. 그런데 모든 뱀이 다 눈이 나쁜 건 아니고 코브라 같은 뱀은 눈이 매우 좋답니다. 아, 맞다. 어제 유튜브에서 춤을 추는 뱀을 봤어요. 피리 소리를 따라 몸이 움직이던데 정말 춤을 추는 건가요? 피리 소리에 춤을 추는 건 아니에요. 뱀은 귀가 없어서 소리를 듣지 못해요. 대신 소리의 진동에 반응한답니다. 궁금이가 유튜브에서 본 춤을 추는 뱀은 사람이 부는 피리 소리의 진동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것이랍니다. 와, 정말 정말 신기해요. 동물들은 왜 그럴까? 선생님, 뱀은 무섭다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신기한 동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뱀 이야기도 재미있었나요? 네, 재미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뱀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궁금이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도 다음 시간에 만나요.